아이고 반갑습니다. 고구마즈 고구마입니다. 오늘은 고구마 로얄 고구마 덱으로 전투를 시작합니다. 킹타워 레벨은 13대 13 똑같습니다. 지금 손패에 고블린 오두막이 없어서 처음으로 낼 카드가 부족한데 로얄 자이언트 나왔습니다. 방어는 바바리안으로 하겠습니다. 뒤에 창 고블린은 감전으로 잡아주고 앞에 있는 일반 고블린은 바바리안이 마무리했습니다. 바바리안을 앞에 두고 호그라이더 띕니다. 파이어볼 맞았지만 호그라이더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공격했습니다. 2900 대 1700 굉장히 유리한 상태고요. 지금 손 덱에는 고블린 오두막이 있기 때문에 10 되자마자 고블린 오두막 하나 놔줍니다. 엘릭서 상태는 5에서 6 넘어가고 있는 상태고 지금 엘리트 바바리안 뛰어옵니다. 고블린 통화에 대해서는 파이어볼로 정리를 해줍니다. 고블린 통이 있다는 거를 제가 이제 인지를 했기 때문에 파이어볼은 나오는 대로 기다리면서 고블린 통이 나올 때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바바리안과 엘리트 바바리안을 동시에 갖고 계시는 분이 많지 않은데 지금 상대방 분은 엘리트 바바리안 그리고 일반 바바리안 같이 들고 오셨습니다. 마법사를 내셨는데요. 마법사는 지금 상태에선 그렇게 위협적인 덱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바바리안으로 방어하지 않은 이유는 로얄 자이언트가 나올 거기 때문에 로얄 자이언트를 방어하기 위해서 바바리안을 아껴두고 있습니다. 엘리트 바바리안은 발키리와 지금 고블린 오두막 프린세스 타워와 함께 방어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어볼이 남아있는 이유는 고블린 통을 방어하기 위해서 남아있습니다. 사실상 상대방의 왼쪽 프린세스 타워는 42가 넘어서 감전만 가지고도 잡을 수 있고요. 지금 고블린 통 파이어볼로 정리했습니다. 다시 고블린 오두막으로 방어 체계를 세우고 발키리로 엘리트 바바리안을 가운데로 끌어줍니다. 다시 고블린 갱은 뒤에 창 고블린은 감전으로 잡아주고 앞에 일반 고블린은 발키리로 방어를 했습니다. 지금 다리를 건너간 발키리는 프린세스 타워에 의해 방어가 됐고 다시 날아오는 고블린 통은 제가 파이어볼로 방어를 했습니다. 7초, 6초, 5초, 4초, 3초, 2초 세레머니로 엘릭서를 주소 올려주고 하품 날려줍니다. 고블린 통에 대비해서 파이어볼 아껴두기, 로얄 자이언트에 대비해서 바바리안 아껴두기, 이 두 가지를 잘 지킨 게 제 승리 요인이었습니다. 그럼 오늘도 전투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전투에서 뵙겠습니다. 들어가세요.